삼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념 전승이 1460년 동마자라고도 하고요. 임원심력시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삼시죽 마자죽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식료차념 원문 치중풍 오장옹멸 언어건삽 효족불수, 정신오매, 대장삽체, 동마자반승, 백미사막, 이수이승, 연마취즙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중풍으로 인하여 오장, 간장, 폐장, 심장, 비장, 신장에 열이 뭉치고 언어가 어눌하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삼시반대 900cc 흰쌀 3옥 541cc를 준비한 다음 물 2대 3.6리터에 삼시를 넣고 갈아 즙을 내고 흰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물 2대에 삼시 0.5대를 함께 간다. 2. 흰쌀 3옥을 넣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식료차념 원문. 치오림 소편적소 경중통 동마자일승 수연녀 취즙이승 하미사마 자죽 착청초 숙자 공심복지. 번역문 오림 등 다섯 가지 과 소변이 붉고 적게 나오며 신경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삼시 한 대를 물에 넣고 갈아 그 즙이 두 대가 되도록 짠다. 여기에 쌀 3옥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들고 파, 산초를 넣고 푹 끓여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삼시 한 대를 물에 넣고 갈아 즙이 두 대가 되도록 한다. 2. 쌀 3옵에 넣고 죽을 만든다. 3. 파, 산초를 넣고 푹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심력지 보양지 원문. 우, 찌각기, 범민혹토역, 불하식, 마자일승, 우연, 수려취즙, 갱미사합, 정도, 작죽, 공심식지, 일일복, 우익, 역중치랭기. 또 다른 방법. 각기를 치료하고 범민이나 구토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삼시 한 대를 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해 맵쌀 4옥을 깨끗이 잃어 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복용하면 더욱 이롭다. 또한 냉기를 치료하기도 한다. 조리법 1. 삼시 한 대를 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해 맵쌀 4옥을 깨끗이 잃어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심력지 보양지 원문. 수친양로석 치오림 소편사통 상빈분리 번열 마자오합 우연 수려취즙 입청양미 사업저작죽 공심적 점식지 일이복 상복극가. 번역문 수친양로서에 이르기를 오림 소변이 막혀 아프고 번마다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번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삼시 다섯 홉을 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청량미 사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공복에 조금씩 먹는데 하루에 두번 복용한다. 늘 복용하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삼시 5호를 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청량미 사홉을 넣고
뿌려 죽을 맞는다입니다.